안녕하세요. 우리경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고입니다.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과 지난 1년간 함께 기획하고 만들게 된 진삼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6일 진삼청을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멤버십 회원분들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원 멤버십 톡방에서는 일상 이야기들, 아이들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가끔씩 아이들을 위한 제품 공동 구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아이들이 먹어야 할 황태, 작약, 상황버섯 같은 필수 먹거리 외에도 닭가슴살 간식, 장난감 등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기르다 보니 사야 할 물량도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구매력을 무기삼아 멤버십 회원분들과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동구매로 진행하기도 하고 자연산 약초나 녹용, 그리고 인제 토종꿀 같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먹거리들도 회원님들과 함께 만나 체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삼청은 복태와 발효를 간호하면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더 이상 쓸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한의사이신 소장님의 스승님이 만들었던 동의학적 처방입니다. 진삼청을 통해 복태와 발효가 효과를 보고 연구소 아이들 전체에게 적용하면서 아카데미의 교육 오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삼청이 아름아름 회원분들에게도 알려지며 구매 문의가 쏟아졌고 진삼청을 드셔보신 회원분들의 피드백과 자세한 후기들은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구매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포장과 공장 생산을 고민하게 되었고 제품으로 생산 가능한 허가 절차와 생산 방법 등 더 많은 고민들을 회원분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부터 생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응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게 된 진삼청. 여러분들께서 아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삼청이 많이 알려주고 사랑받게 된다면 연구소 아이들을 지키고 기르는 일을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목표에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을 위해 했던 일 덕분에 함께 사는 우리가 도움받는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진삼청도 그런 아이들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삼청 제품 출시를 위해 고민해 주시고 피드백 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원료, 투명한 생산 과정, 그리고 연구소 아이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피드백으로 만든 진삼청입니다. 우계연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고 우리 회원분들이 검증하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보호자를 위한 제품들을 함께 검증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진삼청을 검색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